굿모닝. 아, 막 너무 꽃들이 만발하니까 만개를 해가지고 무거워요. 이것도 축 처져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게 생겨서 이렇게 지탱에 못 캐지고. 세상에, 이것 좀 봐. 이렇게, 아, 무거워. 비 맞아가지고 비를 뭐고 묻고 있는지. 밤새 비가 와서 다 떨어졌지만은 무거워 무거워. 와우,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휑한 부분도 있네. 이제 밑에는 막 너무 무거워 꽃이. 대충 이제 뜨거운 거. 아, 36도씩 더우니까 저녁에 막 하루 종일 비 온다는 소식이 없더니 저녁에 막 난리 나갔어. 보라색 빛은 점점 사라지고 하얀색이 많이 남네. 희한한 녀석이야, 이 녀석도. 하얀 거는 그냥 하얗게 피고 지면 느려서 가위질해 주는데, 하하하. 가위손이 좀 못해요, 이제는. 좀 쉬어야지. 나보고 자꾸 쉬라 그러는 것 같아.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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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응? 2차 올라온다. 2차 꽃멍울이 올라와요. 그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알아, 엄마 깨워서. 알아, 학교 갈 준비시켜라. 해놓고. 할머니는 한 손으로 도저히 머리도 못 묶고, 못 쓰니까. 이 녀석은 비, 그 막, 쏟아지는 비 맞고 괜찮았나? 응? 어? 밑에가 보여? 아니네, 밑에 쑥 들어가서 자는 거야? 안 보이네? 쑥 들어가 자나 봐. 아유,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도 여기는 말랐어요. 여기는 비는 맞지 않는 천, 지붕 밑이라서. 다행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불었네. 불어도 많이 맞지 않으니까 괜찮네. 나중에 안 불른 거로 선반 이렇게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써요. 그냥 쇠가 녹슬도록 부서지도록 쓰니까. 옆에 붙었어. 붙어가지고 안 보여요. 밑에 바닥은 구멍 조금만 보이고. 아이고 이뻐라. 카틀리아 너무 이뻐 얘네들은. 그리고 한번 피면은 오래 가니까 더 이쁘고. 자, 아유, 바람에 그냥 쓰레기만, 일거리만. 냄새나는 제라늄 생각나지만은, 에이, 제라늄은 네가 큰 녀석들이 있으니까 좋고. 얘네들 다 하나하나 이름이 있던데.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제라늄. 그냥 제라늄 해도. 저건 다 쫓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꽃이 무거운지 막 죽죽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꽃대를 좀 2대를 세워주니까 좀 힘받는 것 같아. 아, 정말 대단해, 대단해. 좋아, 좋아. 아침에 이렇게 풍경 보고 꽃멍, 하늘멍, 커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은 딱 좋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 꽃이 있어서 위로받고. 좋아요. 아이, 여기 꽃다 치면은 또 지붕 청소해야 돼. 즐거움도 주지만 일거리도 줘요.
일거리, 간단한 일거리를 운동 삼아서. 좋아, 좋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밖에 수북도 그 폭탄 비 맞아가지고 어떤가 걱정되지만은, 그래도 물 시컷 먹고 싱싱생생할 것 같아서 이따가 애들 학교 가면서 나가봐야죠 이제. 하하. 좋아, 좋아. 오, 요거 두 송이 잽히네. 아, 이뻐요. 아이고, 고맙다. 챙겨주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각자 도생 잘 알아서 살아서 만나자 맨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말고. 이렇게 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왔는지. 어우, 아이리스가 다 폈어요. 구석구석 하얀 송이는 아이리스고 파란 거는 잡초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응? 아이고, 호야도 다 등 돌렸어. 아이고, 이렇게. 응? 오, 폈다. 아이고, 꼬부리 호야가 이렇게 폈어요. 어유, 어유, 이쁘다. 미니 호야. 이거 뭐지, 골프공보다 크게 나왔는데. 요거는 통통하게 연결해 가지고 우리 하나도 얘네들이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짧게. 아, 이뻐라. 아, 이뻐 이뻐. 아, 인증샷. 저게 사거리 수국 이름에서 아사이가 붙어. 이렇게 가을에 요것도 이것처럼 삽목에서. 어, 꽃봉오리 올릴래나? 저거 소개걸 열어보고 싶은데. 안 돼, 손이 안 돼. 와, 비가 막 정말 많이 쏟아지긴 했구나. 매일 이제 요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으로, 화분 밑으로 뾰족하게 나오지. 맥혀서 못 나오나 싶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다 거의 막 가위질해 주세요. 밑에 뚫고 나오라고 쉽게. 근데도 안 뚫고 나와. 응? 근데 저거하고 똑같은데 이파리가 다른 걸 뭐하나.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저렇게 다 뜯어졌는데 밑으로. 안 나왔어요. 이게 추위도 먹고 더위도 먹었으니까 이제 나오지. 매일매일 이제는 들여다보고 궁둥이 들여다보고서는 아이 이렇게 톡 튀어나올. 이렇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올까 송곳처럼. 반갑다 정말. 이제 그 녀석 저 녀석 보러 나와요. 작년에는 툭 튀어나온 걸 봐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해줬어요 얘가.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나오나. 저기 자국이 있잖아. 저기 아직까지도 아쉬워서 해놨는데. 또 안 나오니. 하나 뚝 나와라. 또 나온 데서 방향이 그쪽에서 나오나.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데 확 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 피질 않아서. 에이, 피질도 못하고 물에 고여도 넘어뜨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 나아질 때까지. 이제 일주일 만에 가서 어떤가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만 풀어줘도 좀 살겠어요. 근데 아직은 이 손이 심장 밑으로 내려오면 피가 고여서 그러나. 안 돼요. 잘 때만 쿠션에다 올려놓고 하는데도 저리 저리 저리. 신경이라는 게 참
아이고, 내 몸을 조그만 게 뭐해도 다 시려주니까. 야야야, 수고. 그래도 다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내 꽃멍어리라도 올려주면 더 좋지. 꽃멍어리라도. 이렇게. 어? 이거 너 치마 벗었니? 치마를 벗었어요. 앞치마도 벗고. 어, 하나당 저고리만 있어. 어, 여기 나왔다. 하하, 옆에 또 나온다. 아, 옆에 꽃에 또 나온다. 여기 하나가 잘려가지고 너무 서운했는데. 꽃에 또 나왔다. 질만하니까는 하나 나오네 또. 오, 땡큐, 땡큐. 서프라이즈 해줘요. 이렇게. 아,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이렇게 찔리고 있어, 날. 여기 꼬챙이가. 이렇게. 그래서 설마 잘라진 건 아니죠? 어? 뭐 잘라진 것 같아. 예. 응. 깍지벌레가 이만큼 올라온 거 잘라놓은 것 같아. 카메라로 한번 슬쩍 건드려보면. 맞아. 이거 잘라졌어요. 아, 한입 물어 뜯고 갔네. 이만큼 한 달은 기다렸는데. 이게. 아유, 이거는. 안 돼, 안 돼. 이건 괜찮은데. 이건 굵어서 설마 하는데. 응? 아니, 이만큼 한 달을 기다려서 이만큼 꽃 필 때 기다리는데 이걸 잘라먹고 갔어요. 그래도 댕강 떨어지질 않았는데. 예의가 없어. 네 가지가 없어, 진짜, 너무. 기다린 사람의 마음에 헤아릴 수도 않고, 세상에. 이거 뭐냐, 이게. 어휴, 90도로 딱 깎였네. 달랑달랑 저건 더 크진 않을 거고, 꽃봉오리는 꽃봉오리가 위에, 밑에는 꽃봉오리 없는 데라 한 송이도 못 필 것 같아. 에이, 그거 가져가고 요거를 줬나? 아이고, 한 송이 더 나와서 이뻐요. 땡큐, 땡큐. 요거 하나 잘라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데. 응? 에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하나 가져가고 하나 주고, 이렇게. 비가 엄청 엄청 많이 나와도, 이렇게. 아,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은 거 보니까, 그늘막이 그래도 물을 좀 많이 저쪽으로 밀어준 것 같아, 내려가서. 이렇게. 거의 뭐, 촘촘하게 쌓여있으니까, 아이, 좋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아주 탄력이 있어. 탄력이 처음에는 막 시들시들했는데, 역시 물 먹어서. 너희들, 아이고, 이뻐. 하하하. 너였구나. 이렇게 다 무늬에서 핑크색으로 많이 변할까 했더니 안 변하고, 요렇게. 이뻐요, 이뻐. 몇 개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개야? 다섯, 여섯, 열두 개. 얘는 너무 작게, 이게 엄청 큰 건데, 작게, 아, 딸꾹질 나왔어요. 쏘리. 작은 송이로 숫자가 많은 거. 이 큰 송이로 이렇게 잎이 안 보이게 나와야지. 수국이란 건. 얘를 땅에, 이 땅에다가 묻어줄까, 어떨까 고민 중. 엄청 커져요, 이게. 이런 수국은 그냥 키우면은 2m까지도 자라니까. 덩어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다 할 정도로 크고. 아이고. 너도 못 봐줘서 미안하지. 이쁘게 이렇게 펴줬는데, 땡큐, 땡큐, 땡큐. 두 개,
속에 올라와서 천천히 겨울 지나고 지금 아, 참 힘들자. 대모 루포체가 힘들다. 구탱이에서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 이쁘다. 요거는 요게에서 나온 것 같으잖아. 이게 가지 줄기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아, 호야도 요 뒤에가 큰 송이로 3개. 3개. 10개 같은데, 이거 보니까. 8개. 9개. 9개. 끝에 10개. 커피나무들 물 많이 먹으니까, 아우, 새순들 너무 잘하고. 여기다가, 이게 군자란 빨간 씨 찾아가지고 흙을 덮어준 거예요. 이제 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빨간 거 그냥 나왔네. 어떻게 나오는지. 전구지 전화 하나 나오겠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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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이렇게. 이게, 아, 꽃이 이쁘고 멋있고 이래도 수영장 가까이에 이걸 못 심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독성이 있어서 요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수영하면서 입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거나 하면은 알러지 있고, 예, 이 독성이 심해요. 먹으면은, 아이, 좀 그렇네.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영장 옆에는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금지돼 있을 정도로 독성이 크고 잘 크고, 이게 저기 뭐지? 자카란다 나온 만큼 큰다니까는 이거. 와, 정말 너무 이쁘다. 보는 건 참 이쁘죠. 뽕나무가 또 이렇게 컸네. 진짜 잘 자라요. 다 따서 내가 짱아찌 먹었는데. 쟤네들 무섭게 또 벽 타고 올라가는 것 좀 봐. 아유, 아유. 얘네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새끼들이 잘 자라서 커야지 또 내년에 가을, 늦가을, 겨울부터 이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 튼튼하게. 작년에는 너무 늦게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 못 해줘가지고 꽃을 못 봤어요. 이게 다 꽃 피는 것들인데. 깻잎 들깨 따고 들깨 따고 꽃을 따고 해서 김치 담그니까 안 익어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게 마지막 남은 내 농사 요거. 내가 씨도 안 뿌리고 저절로 나오는 거. 상추도 나오네. 이렇게. 이게 아욱은 안 나오는 것 같아. 아욱 근데 이런 거. 아욱은 몇 년 씨 안 뿌렸더니 그것도 뭐 해서 쫄쫄물해서 된장국 끓이면 맛있는데. 아욱국 끓이고. 네. 그런 해도 먹는 가족이 없으니까 안 하게 돼요. 예, 거미줄. 내 얼굴 탁 가면줄 뻔했어. 완전히 나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들 뻔했네. 딱 가로막아가지고. 꽃피하려다가 스파이더맨 될 뻔했어. 와우, 와우, 와우. 세상에, 얼마나 큰지. 내 얼굴만 해, 원형이. 그건 좀 오바됐나? 알아, 얼굴만 해. 와, 세상에. 이렇게. 그저 신비디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군자란도 무거워서 못 움직이고, 거기서 그냥 크는데, 여기를 못 치우고 있어요. 여기 떨어져가지고, 줄기를 자꾸 잘라내고 하니까, 딱 박아만 놓으면 이렇게 크는데,
다 귀찮으니까. 덩쿨. 아유, 참. 빨간 군자라도 잘 자라고, 딸기나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넌 제라늄이 여기 너가 들어가 있냐. 얘도 죽은 건데 놔두면 새끼가 나오니까 좀 또 바라봐요. 기대하고. 응? 제라늄이 왜 거기서 나오냐. 딸기 흔적은 있는데. 아이고, 잡초에다가. 손은 좀 힘이 있을 때 가드닝 해야지. 진짜 기운 빠지면은 이렇게 가든에 거미줄만 챙겨. 거미줄 물 푹 충분히 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아우, 너무 좋았어. 이제 기분 좋았어요. 아자리아도 이렇게 크고 풍성해졌네. 하나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두 개씩 생기니까 내년에는 두 배로 꽃송이가 늘어날 것 같아. 얘도 와와와. 저 꽃송이 이게 순마다. 얘는 순이 떨어지면서 다섯 여섯 개. 돌아가면서 여섯 개나 이렇게 생겼어, 세 순이. 그럼 하나 피우던 게 막 여섯 송이씩 피운다는 얘기 아니야. 와우, 세 송이. 이거 어떻게 다 세? 하여튼 크는 건 잘 커요. 크는 건 잘 커. 에휴, 그냥.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프다고 보러 병문 안 오고 싶은데. 아, 오지마. 내가 아무것도 커피도 한 잔 못 타주는 내가. 아유, 어떻게 너 그래도 친구인데 손님 맞이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괜찮아지면 만나자. 사실 작년 이맘때 본 것 같아. 1월 1일부터 연말 새해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자 해놓고 나서. 아, 연말 지나고서는 1월 1일부터 지은이가 아프고 저렇게 병원 생활하고 또 괜찮을 만하니 내가 손 오른손 수술하고 또 조금 나와서 살만하니까 또 차 사고 나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또 괜찮아질 만하고 수영 좀 할 만하니까 또 왼손 수술하고.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올해는 너무너무 우한이 그냥 폭발적으로 와가지고 항상 살면서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올 우한이라면은 집에서 있는 엄마가 아픈 게 좋다. 참 다행이다. 가족이 건강하게 자기 할 일 하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올해는 큰 녀석 아프고 또 자식이 다 부록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새 녀석이 이제는 누가 어디서 뭐 어디가 아플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서 건강 관리해라. 혹시라도 엄마한테 물려받을 그런 거 있을까봐 겁난다. 그러는데도 건강하니까 막무가내 무시. 괜찮다고 자기네들은. 그럼 나는 안 괜찮아서 아픈 줄 아나? 그래도 누가 봐도 나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니까. 치자꽃도 이제 터질까. 하얗게 터지면은 향기도 좋고 이게 이뻐 이뻐. 잘 더디자라고. 아이고 진짜 화분이 작아서 그러나 더디자라. 예. 너도 모양이 이뻐. 너도 모양이. 얘도 막 저 숙 뭐야 참목한 거 중에 여러 개를 다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너가 나오고 어떤 게 제가 나올지 몰라. 얼굴이 근데 또 빨간 사월이를 통통하게 폭신한 거 봤기 때문에 풍성하게 봄은 또 이제 하나 잡아야지. 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왠지 잎이 키만큼 올라오면은 터질 건데 빵빵해져. 소개가 빵빵하게 하얀 꽃대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 아, 요거 블루베리. 이거 먹어야 돼요.
잠깐 한 손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한 줌, 이렇게 한 줌 따서 수확했어요. 자랑해야지. 블루베리. 내 팔뚝에 떨어진 건 자카란다 꽃이 오늘 보라보라네 진짜. 좋아 좋아. 그래도 작은 알갱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분생분사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는 분생분사 세대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꽃은 꽃대가 올라오던데. 야, 한방 쏴줘라. 이만큼 잎이 막 탈 정도로 뜨거운 거 또 얼지 않을 정도로 3도 1도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꽃은 엄청 엄청 양란 많이 펴줬어요. 양란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꽃도 안 펴요 얘네들도. 야 얘들아 새끼 낳자. 새끼만 잔뜩 낳지 꽃 피워서 씨의 연구로서 이렇게 포자 날릴 생각은 안 해. 좋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든든하고 좋아요. 그 느낌을 이렇게 꽃대 어딨어. 얘네들 너무 늦게 나와. 환경이 좋아져서 그만 났나. 그러다 저렇게 나올만 안 하면은 깍지벌레한테 물려서 정말 댕강이네. 너무너무너무 이뻐서 너 기다려. 이 속에 이제는 쬐그만 알갱이 요만한 몸만한 그런 게 막 있을 텐데 툭 쳐나와서 펴줄 건데 자리도 옮기지 않고. 저쪽 뒤쪽은 어떤가 궁금한데. 소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참아요 참아. 참자 뻗을 수도 없고. 아이고 에이 좋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꽃멍울이 올리는 것도 보고 이렇게 전분에 잘라가지고 찌게 늘어진 걸 푹푹 박아놨더니 잘 크고 이것도 풍성해지고. 이게 심심하면은 뚝뚝 잘라가지고 푹 박아놓으면 잘 크는데 그것도 못하고 살아. 아이 게으른. 그래도 가드너. 게으른 농부, 농사를 안 지니까 게으른 농부보다는 그래도 가드너이고 싶어요. 아이 좋다. 할로나는 뭐 엄청 엄청 씨도 연그렇다. 또 씨 갖다가 따서 가운데다가 푹 꼽아주면은 또 나와서 더 연글고 더 늘어나니까. 얘도 비슷하 같이. 이게 해를 많이 보면은 초록색이 이렇게 진해져서 흑법사가 돼요. 초록일 땐 청법사, 이렇게 시커매질 때는 흑법사.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도 마셨고. 2층에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제라늄들이 막 꽃이 얼마나 많은지 가지가 찢어지게 생겨서 또 받침대도 해주고. 에고 에고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얘도 해줘야 되는지 하면서 해야지. 3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얘도 방근이라서 살아났네. 아유 이게 릴리 뭐지 이게. 또 생각하려면 이름도 안 생각해. 카라
하얀 카라. 쟤네들은 꽃 피고 지고, 치고 피고 지고 하더니 이렇게 쟤네들이 무슨 뭐지 그게 상사화도 아니면서 꽃 피고 짓다고 저렇게 다 허승공연이랑 이게 지저분하게 죽어서 그래서 상사화도 이렇게 흐물흐물 하면은 꽃이 펴지니까 기다려요. 아 이쁘다, 정말 이쁘다. 하하. 아, 요렇게 길게 또 이파리 찔리는 거를 하나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 이쁘다. 골프공보다 크게 나왔고 요거는 조금 골프공만하게 나오나. 꽃송이가 많아지면 커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네 개에다가 다섯 송이 저쪽에도 나오겠죠 이제. 때가 되면은 나오겠지. 호야, 호야 꽃이 참 좋아요. 향기도 좋고 꿀도 내밀고 비가 온 다음에라 꿀은 다 씻겨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 이렇게 봉글봉글 있는 거는 꿀인데 손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아이고. 통과. 통과하면 개미들이 먹더라고. 자, 좋다, 이뻐요. 와우, 자카란다 꽃. 너무 이쁜데, 아침에 애들 나가는데 미끄러진다. 뛰지 마라. 이제 만개에서 톡톡 떨어져요, 이제. 한 송이씩 톡톡 떨어지고 무거워요. 어젯밤에 비가 와서 물기를 다 머금고 있어가지고 무거워 무거워. 아이고 저기도 엔젤 트럼펫이 아이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때가 되면 뭐든지 다 이렇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렇게 세상에 땡큐 땡큐. 아 좋다. 좋아요, 좋아. 여기도 뒤에서 호야꽃 멍울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는 끝에까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녀석이 구슬을 낀지, 이게 구슬을 끼는 좀 더 동글동글하던데, 얘가 물이 고파서 그러나. 이렇게 꽃펴요. 이렇게. 호야, 여기도 펴있네. 여기도 꽃 펴있네. 여기도 쏘리. 물라 맞아서 쏘리. 이렇게. 아, 날 좋다. 비 그치고 오늘 날씨가 시원하게 뭐, 어제는 36도까지 갔다 밤에 비 오고. 와, 여기도 폈네. 여기저기 호야가 난리 났구나. 에이, 내가 하루 이틀 안 봤다고. 여기도 이렇게 펴있고. 좋아. 아, 좋다. 사방에 여기저기 호야 꽃이 펴주니까 정말 좋아요. 하하. 좋아. 아, 이쁘다. 색깔이 조금 틀리고 이게 얼룩무늬. 얘는 호야인데 얼룩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꽃이 조금 작고 가운데 핑크가 좀 진해요. 저쪽에 있는 거하고 좀 틀려. 여기 좀 옅고 꽃송이가 커요. 별이 커.
가운데 하얀 무늬도 있고 위에는 하얀 무늬가 없다. 하얀 무늬 꽃이 없어. 핑크 꽃이에요. 헤헤. 각각 똑같은 듯 다른 듯 그렇게 펴주네. 좋아 좋아. 어휴, 저쪽 뒷집에 자카란다도 다 떨어졌는지 가지가 나오고 파릇파릇 구석구석에 잎이 나와요. 아, 얘네들도 막 이렇게 파릇파릇 나오고 이제는 자카란다가 지면 요게 핑크꽃 브라치 짙은. 아, 속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꽃무늬가 들미는 거였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저 끝에 꽃이 하나 있다. 어딨지? 여기 핑크색 보이는 꽃. 지금 시작인가? 뿡글뿡글하게 꽃무늬인데 잎이 다 떨어져야지. 잎이 다 떨어져야 낙엽처럼 봄에. 낙엽처럼 다 떨어지면은 저 핑크꽃이 가만히로 떨어진다니까. 아, 꽃길을 만들어줘요. 좋은 것만 봐야지. 청소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좋아 좋아. 즐거운 아침입니다. 가든 투어 한 시간은 된 것 같아 벌써. 좋아 좋아.